비통하면 안 되는데. 제가 경기도민, 경기 시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의 동료 시민을 대하는 국민의 힘과 이재명 민주당의 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둘째, 오랫동안 팽창해서 현재 행정구역에 맞지 않는 실제 실생활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생활을 위해서 생활 개선을 위해서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서울 편입을 또는 경기북도 설립 등 경기의 행정구역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민심을 무시하느냐 민심에 반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후폭풍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